챔퍼와 필렛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로 목깎이, 이제 목따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목깎이, 이제 필렛이죠. 영어에서는 필렛인데요. 목깎이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둥글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보이나요? 자, 이게 목깎이죠. 그래서 목깎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 모서리를 하나만 선택을 할 때랑, 자, 목깎이 클릭하고요. 모서리를, 여러 개의 모서리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랑 적용. 자, 모양이 다르죠? 목깎이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모서리가 어딘지 정확히 클릭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목따기, 영어로는 챔퍼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능을 선택을 하고 모서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챔퍼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를 납작하게 깎아주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챔퍼도 선택을 어떻게 모서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모서리를 정확하게 클릭한 다음에 적용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챔퍼 적용 이렇게 깎이죠. 못따기와 못깎기, 이제 모서리를 정확하게 클릭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편 쉘에서 만든 도형입니다. 이 쉘 같은 도형에는 이제 못깎기, 못따기를 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도 해볼게요. 못깎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 보이는 바깥 모서리, 여기 바깥 모서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누르면 깎이죠? 지금 둥글게 깎이는 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둥글게 깎입니다만 이제 얘가 어느 정도가 이게 각이 넘어가면 네, 이 안쪽이 여기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더 이상 모서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서리를 깎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바깥쪽 모서리 하고요 안쪽 모서리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서 모서리를 둥글게 보이죠? 두 개가 동시에 둥글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만들어야 모서리를 안쪽과 바깥쪽 동시에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못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안쪽 면만, 이 안쪽 면만 모서리를 이렇게 한다. 바깥의 모서리를 깎을 때와는 다르죠. 반면에 바깥의 모서리를 못따기를 할 때는 모서리가 깎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깎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역시나 안쪽과 네, 여기 바깥쪽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 선택을 같이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점. 자, 근데 혹시 여러분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못따기와 그리고 못깎기 필렛 모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께가 이미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탑뷰로 볼까요? 한번 보면은 자 위에서 탑뷰로 보면 여기 이 두께 챔퍼나 필렛으로 만든 요 모서리는 지금 보면 두께가 딱 같지 않습니다. 네, 다릅니다. 목깎이와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때 순서를 좀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자하고 원기둥을 가지고 와서 합치기로 합쳤죠. 적용 합쳤는데 자, 여기서 면 합치기로
윗면과 아랫면, 면 합치기로 윗면과 아랫면을 합쳐줍니다. 지금 이 상태의 도형에서 필렛이나 챔퍼, 못가기 못따기를 언제 해주냐 순서가 모델링에서 중요해집니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쉘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못따기와 못깎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께가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만약에 여기 이제 일정한 두께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쉘을 먼저 하기보다는 여기 보이는 못깎기, 모서리 깎기를 먼저 적용을 하고, 자 이렇게 적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쉘을 선택해서 해줍니다. 이렇게 쉘을 만들 때는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여기 두께가 쉘 도형이 두께가 형성될 때 다르게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못깎기하고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모델링이 다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에 모서리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쉘 같은 경우에 두께를 똑같이 나타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